사악함이 들어있다, 이거야. 사악함. 영악함. 세 명이 조금씩은 색깔이 다른 듯 해도 죄의식이 없다는 건 같다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요,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이렇게 탐색을. 격하게 반갑다고 할때 밑밥이 깔리는 거야. 그쵸. 뭔가 지금 조짐이 이상한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요. 뭐. 선생님 심점으로 범죄자도 잡으신 적이 있다고요? 아, 있지. 나 사건 현장에 간 CSI 출신의 무당이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이름만 되면 아는 범죄자 세 분의 사주를 갖고 왔는데요. 혹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지, 요걸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부분을 아, 이야기해 이건 주시죠. 적나라하게 까도 되지? 내 그럼요. 스타일로. 예, 저도 자. 적나라하게 이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번. 조두순. 아이샹. 선생이고요. 2년. 네. 8일 음력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가수였던 정준영. 아. 네. 8년생 8일 음력이고요. 이게? 예.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의 주인공이죠. 조주빈. 아이, 지읒자들. 조두빈? 주빈입니다. 주빈. 주빈? 네. 생 8일 음력입니다. 8일 음력. 얘 9년생이면 얘는 을에생. 과연 나쁜 놈들의 사주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져 있는지 한번 8년 보시죠. 뱀. 조두순 오인양. 이제 내년에 70이 되네요. 얘가 내년에 나오나? 올해 12월 달에 나옵니다. 정말. 자, 이세 명의 사주를 보면은 네. 얘네들 안에는 파가 들어 있어. 파. 그러니까 파괴, 청파, 네네. 팥살. 그다음에 겁살.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살이 껴 있는 거고 내가 이제 조두순이의 얼굴을, 관상을, 이게 이제 왜 이거를 보냐면, 우리 엄마들이나 노약자, 여성분들, 이런 관상의 남자들을 멀리 하라고 이 범죄자 얘기할 때또 해주는 거야. 자, 조두순의 얼굴을 보면은, 이 표정주름이 깊게 파이면서 입이 뒤집어졌잖아. 네, U자로. 네. 이 입꼬리가 내려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봐도 내가 확대해서 봐서 눈, 네네네. 우리 다 인터넷 뒤지면 사진 떠요. 네. 이 눈을 봐봐. 이눈 자체가 살기가 있잖아. 응? 그냥 봐도 옆집에 따뜻한 아저씨가 아니잖아. 어? 그리고 인중이 길고, 네. 여기에 깊이 이제 이렇게 옆에 타고 팔자주름이요. 내려왔죠. 네. 이 사람은 식복은 성욕과 같이 가. 식탐. 응? 식복.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식탐이 많은 사람은 성욕도 많고 강해. 강렬함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범죄자가, 성범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의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일 때. 우리는 그냥 거의 정상적이지, 뭐 아주 특이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것이, 소아 성애자처럼, 네.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즐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주 안에도 1년생이잖아. 한 달을 30일로 기준을 했을 때 마지막 날 태어나서 얘는 태어나자마자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여유가 없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어때요? 성향이 쫓겨. 쫓기듯이 그렇게 막 어떤 거에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 나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 바로 돈을 벌지 않으면 한 달을 손가락을 빨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거를 탐내고 남의 거에 손이 가고 네.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친구의 사주 안에서 나오는 데다가 네. 내년에 출소를 한들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가 않아. 자, 내가 대천문으로 얘를 보잖아. 네. 얘가 정말로 알코올 만취인 상태만은 정신 심신 미약을 주장했잖아. 죽여버려 이씨 땡그라미 XS. 심신 미약은 정말 약물에 마약을 했을 정도로 이 멘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 마치 이 알코올에 만취된 애가 정액을 치우고 여러 가지의 잔혹한 행위를 이 새끼가 했잖아. 이거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했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짱구가 아닌 이상 바로 나와. 그러니까 얘는 성향이 이 뱀처럼 사악하고 이것이 이 성향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범죄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주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부모의 덕이 있었거나 네. 환경이 개선이 돼서 유아 시절부터 제대로 된 가정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회 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네. 이러한 기운들은 성취욕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 사업에서 내가 꼭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주도 면밀하게 사업을 구성해서 성공을 시킨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거야. 네네. 그러니까 쫓는 자가 되느냐 쫓기는 자가 되느냐 해서 이 사람은 쫓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나고자고 도태됐고 금전의 파괴가 있었고 하루 만에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강박이나 여러 가지가 성향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정준영이를 보면 이 친구는 명예가 들어있어요. 네. 사실은 사주 안에 관록 이거는 벼슬이고 유명세고 내가 뭔가 셀럽이 될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뭐 슈퍼스타에서도 상을 받든가 주목을 받든가 뭔가를 하는데 얘도 그 인터넷에 얼굴이 나와 있으면 눈 봤지 여러분. 네. 얘는 더블 라인, 쌍꺼풀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눈의 모양새가 약간 약에 취한 애 마냥 구경탄 만화처럼 개슴츠레함이 묻어나오잖아. 근데 또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은 맞은 건지 원래 있는 건지 아무튼 눈 밑에 애교살은 상당히 튀어나와 있는데 이 눈 위에는 지방이 없으면서 개슴치레하고 희한하지 않아? 나는 처음에 나왔을 때 난 눈빛이 솔직히 재수없었어. 응? 미안한데 난 또 강신모잖아. 신점이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쏴 돌직구야 눈꽃은. 그 눈빛이 생각을 두 개 세 개를 한다는 게 딱 나오잖아. 걔가 예능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처럼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팍팍 웃기든 뭐든 케미가 맞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여기에서 여기서 한번 필터링을 하고 나오는 게 눈에서 나와. 그래서 난 싫어했어 방송 보면서. 그러니까 그 눈은 성욕 그리고 이렇게 음탕함이 눈에서 나와. 근데 이 조두수는 이 살기가 있고 대신 정준영이 얘는 살기는 없고 음탕함이 더 강한 거지. 남을 속이고 아닌 척 포장을 하고 근데 관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도 개념이 없는 거야. 물론 외국 생활을 했거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도 로마에 오면 로마법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너에게 그런 영광을 준 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잖아. 근데 믿음을 저버렸잖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건 일종의 심판의 결과라고 보면 되고 반성의 여지가 없고 거짓말을 하는 게 있어. 얘는 변명을 해. 근데 조두순이도 똑같아.
나는 심신미약이고 술을 먹었지 내 정신이 아니다 뭐 대도 않는 편지로 늘 판사한테 잘못을 뉘우치고 어? 글장난 말장난 하는 거나 정준영이도 마찬가지야.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우쭐해지면 관운이 있었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는 있어도 무게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못 따라오잖아. 얘는 가볍잖아. 어? 가벼워. 말하는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런 거에서 팔딱팔딱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벼슬을 해도 그 왕관에 걸맞는 무게를 못 짊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얘 자체도 지금 삼재고 작년에 삼재고 내년에 나가는 삼재야. 그리고 28, 9, 30에 인간의 바람이 불 때니까 어? 내가 갑자기 유명세를 탈 때 내 주변에 이왕이면 멋있는 인맥을 줄을 잘 쓸 수도 있는데 이상한 거에 엮여서 승리랑 다 엮여서 그놈의 썬인지 레드썬인지 뭔 썬인지 네. 이지랄을 하고 자랑질을 하잖아. 얘는 자랑질을 하는 애라고. 나 촐싹거리니까 나 이거 했다? 나 뭐 했다? 그리고 지 주둥이에 지가 나가 떨어지는 거고 조두순이는 우기기 작전. 제가요? 언제예요? 이과고. 어? 그 다 둘 다 죽여보고 싶지. 어? 정말이야, 이거는. 나는 연약한 사람들, 응? 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 인간들은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는 깨갱이고, 나약하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꼴값질을 하는데 그 성향이 준영이가 있다는 거야. 지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아, 이거고, 조금 아래로 보이면 이거 기고만장해. 그래서 왕관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조주빈이는 얘도 관상을 봐봐. 눈을 봐봐. 어? 그리고 얘 자체도 개념이 없는 건데 뭐냐. 얘도 8월생에 얘 이제 돼지잖아요. 이 식탐. 응? 이 식탐이 많은 이것은 재물에 대한 갈망이야. 이 소유, 그러니까 돈은 갖고 싶은 욕심이 흘러 넘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되고 정당하게 버는 거를 모르고 원래 돼지띠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웃기지만 이 돼지들이 정말 IQ가 높아. 그러니까 얘는 영악한 면이 있는 거지. 어? 이 정준영이는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팔딱거린 게 있다면 얘야말로 영악한 거야. 어? 그래서 나는 돈이 되는 거는 네. 어떠한 것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해버리잖아. 어? 씨발 이게 지 여동생이었고 지 누나고 지 엄마였으면 어쩔 뻔했어. 지 그렇게 했겠어? 그러니까 어? 지탄을 받아야 되고 어? 거기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개념 없다는 게 내가 방송에서건 뉴스에서건 내가 체포가 되고 얼굴이 공개될 때도 걔는 카메라를 당당히 봤잖아. 이게 말이 돼? 어? 그렇기 때문에 사악함이 들어있다 이거야. 사악함. 영악함. 세 명이 조금씩은 색깔이 다른 듯해도 죄의식이 없다는 건 같다는 거야. 죄의식 그리고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도리, 사회적인 믿음, 사회적인 예절 이러한 것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지. 어? 거기에 나는 돈만 벌면 돼. 그리고 얘도 보면은 부모의 덕이나 형제의 덕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조주민이가 조주빈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찌감치 공부를 때려치고 공부 줄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설령 대학을 갔다고 쳐도 휴학을 했거나 내가 잠깐 공부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학을 안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쪽으로 잔머리가 굴러가면서 이 아이는 금전에 타협을 한 거지. 그리고 나의 식탐, 먹는 거에 대한 그 탐욕스러움이 돈에도 연결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성욕에도 연결이 돼서 야비한 거지. 나 그러니까 힘없고 무방비 상태고 만취해 있고 이러면 내가 얼마든지 얘로 인해서
얘로 인해서 2월 또 공개적으로 내가 뿌리고 돈을 벌려고 잔대가리 굴리고 사업을 한 거는 쓰레기지. 그래서 세 사람의 운을 보면은 사주 안에 모 아니면 도가 있는 거야. 이런 애들, 이 조주빈이도 가방줄이 길게 멋지게 이어지고 어릴 때 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얘는 경찰이나 어떠한 강력 범죄에서 이 영악한 머리로 범인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 이 아까운 두뇌가. 근데 얘도 이 조상의 가물이나 신의 가물이나 여러한 것들이 이렇게 미친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내 운명이 아주 더럽게 풀린 거고, 정준영이도 내 인생에 기회가 오지만 얘는 이제 그게 반드시 꺾이는 정상의 자리에 잠시 머물다가 내려오고, 내 왕관을 내놔야 되고, 말하자면은 임금이 됐는데 나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역모에 해서 내 자리를 강제로 뺏겨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 거고, 조두순이는 말할 것도 없는 사악함에, 아니 씨브라 그 나이에 그 정도로 성욕이 강해? 술을 처먹고 쓰지도 않고 다 술이 만취가 되면 발기가 돼?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봐. 남자의 발기는 혈관에 피가 몰림으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그것이 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약을 함부로 먹지 마. 그거 잘못 먹으면 피가 몰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괴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의학적으로. 그리고 마녀는 잡다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술을 처먹은 애가 그 긴 시간에 페니스가 쓰냐고. 그거 자체가 국과수에서 개지랄을 해야 돼, 이 새끼는. 그런 것처럼 영악함 속에서 제가요, 언제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국회의원이야? 기억이 안 나게? 씨발, 진짜, 한 대, 진짜 죽빵 날리고 싶다. 이런 새끼들, 새우 젖 같은 것들. 자, 엄마들. 우리 이 시점에서 마녀가 또 거품을 물잖아. 있지? 이 사진을, 얘네 사진 관상을 내가 했잖아. 이게 열외에, 이제 강호순이나 이 유영철이 이런 관상이 있어. 통일되는 게 눈빛이 맑지 않아. 그 범죄자의 눈은 그냥 영악하고 조금 얍삽하고 교활하고 앵앵거리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일반인도. 그 정도 살기에 그 섬뜩함이 눈에 이, 삼백안. 400안, 그런 눈 속에서 이 입술 모양과 웃을 때 마지막에 입꼬리가 야비함이 묻어나올 거야. 그냥 이렇게 호탕하게 웃어도 끝에 가서 순웃음 지고 팍 할 때 그 입꼬리 묘한 게 있어, 범죄자들은. 그런 사람이 내 딸 주변에, 내 우리 초등학교 딸내미 중고등학교 성인이 돼서도 그런 관상학적으로 정말로 섬뜩한 애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똥을 피하는 게 최고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 자녀들, 여자애들 교육 잘 시키고 위험할 때 거시기 발로 차고 눈깔 손으로 파버리고 튀어. 그렇죠. 요즘 핸드폰 튼튼하더라고요. 이걸로 딱 손에 쥐고서는 허벅지 안쪽에 대정맥, 대동맥 지나가는 서해부 까고, 거시기 까고, 여기 경동맥 지나가지, 여기 까고, 어깨 여기 부분을 혈점을 딱 누르면 기절해. 유도한 애들은 알 거야. 나 운동했거든. 그러니까 살아남아. 자, 오늘 이 대한민국의 나쁜 놈들의 사주를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사주 안에 들어있는 부분도 저희로 파헤쳐 봤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겁먹지 않게 선생님도 안도의 말을 해주셨으니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딸내미들, 노약자, 어머니들, 부녀자들 밤길 조심하시고, 내가 피하는 게 상책이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남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유하게 잘 피신하고 피할 수 있도록 마녀가 기도 드릴 테니까 인간들도 조심해야 돼. 알았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